자, 오늘 보여드릴 아이들은 바로바로 그 진로 개구리로 유명한 아이들이죠. 화이트 트리플로 블루폼 애들입니다. 일단은 지금 이렇게 색깔 쨍하게 예쁘게 블루블루하게 올라오고 있고요. 아무래도 자라면서 좀 더 블루빛이 강해져요. 어릴 때는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블루빛깔이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파래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. 일단 이 파래지는 게 환경 따라도 파래지고 검해지고 할 수 있고 기분 따라서도 그래요. 아이고 이렇게 벽을 잘 타요. 하얀 배경에서 찍어야 파란색이 더 잘 보인다. 그죠? 얘들이 일단은 그렇고요. 기분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아무래도 좀 위축이 돼 있어요. 얘들이 겁이 많아요. 어릴 땐 자기가 약하단 걸 아니까. 그래서 뭐 항상 좀 위축돼 있다 보니까 색깔이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. 그래도 뭐 기분이 좋으면 파래지긴 하죠. 하고 아무래도 성체가 되면은 더 파래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위축이 되지 않아요. 여긴 안전하다는 것도 오랫동안 사육되면서 알고 또 자기가 이제 꽤 세다는 것도 알거든요. 성체가 되면은. 그래서 크면은 거의 파래져 있긴 합니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옆구리에 스노우플레이크 송송송 박히는 애들이고요. 얘들은 뭐 누구나 쉽게 트리플옥 중에서는 뭐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종이죠. 제가 옛날부터 막 키우기 쉬운 개구리들 트리플옥들 들어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? 항상 하는 말, 뭐 화이트 트리플옥급이다 라는 말 자주 했었죠. 뭐 안대한 때도 그랬고 밀키프록 때도 그랬고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얘들이 제일 쉬우니까 항상 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. 화이트 트리플옥급이다 라는 말이 있는 거는 얘가 너무 키우기가 쉽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얘들은 뭐 사육온도 22도에서 28도까지 괜찮습니다. 22도, 보통 개구리한테 22도는 상당히 추운 온도인데 화트푸들은 22도에도 밥 잘 먹고 하더라고요. 너무 귀엽다. 귀여운 것 봐. 지금은 이렇게 그냥 청개구리 같은 외형인데 나중에 크면은 완전 커져요. 떨어졌구나 너. 귀엽다. 완전히 커지고 대충 손바닥만 해진다고 보시면 돼요. 손가락 빼고 손바닥만 해지고요.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진짜 귀여워요. 이거는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 쇼츠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. 일단은 엄청 복스럽게 생겼습니다. 그 진로 캐릭터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. 그렇게 생기게 돼요. 그래서 진로 개구리라고 불리고요. 너무 이쁜 것 봐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애들 중 하나예요. 일단 마리수 100마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영상 찍기 전부터 절찬 분양이 되다 보니까 마리수가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. 지금 대략 한 50마리 남은 것 같아요. 절반은 분양이 됐고요. 얘들 분양가는 한 마리 45,000원입니다 방문 시에는 개체를 직접 골라가실 수도 있고요. 아무래도 뭐 파래져 있는 애들 데려가신 게 기분이 좋잖아요. 어차피 까만 애들도 파래지긴 하겠지만 그 당장 눈에 파래 보이는 게 더 이쁘니까 안심도 되고. 그래서 뭐 가능한 방문 입양을 권장드리고요. 일단은 45,000원의 분양가인데 이 정도 플레이크 박혀있고 저는 괜찮은 분양가라고 생각합니다. 하고 얘들 뭐 분양 조금 안된다 싶으면은 제가 키워서 또 매장에 또 볼 생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. 화트푸들이 제가 다 저기 서빈의 사육방으로 보내버려가지고 매장에 전시되는 애들이 없어서 매장에 볼거리가 부족하다 싶었는데 이번에 한 5마리 정도는 그냥 제가 키워서 매장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진로 애들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너무 이쁘다. 일단 다른 애들도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여기가 우리 화트푸 친구들 사육장이고요. 이렇게 몇 통 나눠놨어요. 한 통당 30마리 정도씩 들어가 있게끔 해놨고요. 일단은 화트푸는 물그릇 하나 놔주시면 좋아요. 저같이 일단 이거를 저같이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청소해주는 경우에는 물그릇이 필요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청소해주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면은 물그릇 하나 놓는 게 좋습니다. 하고 여러분들 키우실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안 키우셔도 되고 키우셔도 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루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사육장을 너무 큰 걸 쓰고 조명이 떨어졌다. 조명을 너무 싸구려 썼더니 막 떨어져요. 위에 붙이는 건데 이거 진짜 그냥 비싼 거 사는 게 돈을 더 아끼는 거야. 이것도 싼 거 샀다고 또 떨어지니까 또 바꾸면 또 돈이잖아. 비싼 거 사야 돼. 일단 뭐 좀 잡설이고요. 어디까지 말하고 있었지? 이게 다 순수 애드리브라는 거다 보니까 자주 까먹네요. 뭔 말하고 있었지? 맞아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잦은 청소 해주시면서 편하게 키우실 거면 이런 적재형 케이지 같은 데에다가도 충분히 키울 수 있고요. 그게 아니시면은 이런 식으로
여기는 안데아 마스피얼 얘를 사는 데인데요. 이렇게 유목하고 물기를 놓고 이렇게 개구리 인신차다 놓고 개구리 인신차에 하면은 똥 샀다네. 내가 청소해줘야겠다.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나무 개구리 키워주셔도 되고. 아 이거 청소하고 누가 삐뚤게 해놨네. 뭐 삐뚤게 한 거 저밖에 없겠어요. 하고 이걸 뚜껑을 왜 안 열고 보내드리는지 아세요? 뚜껑 여는 순간 지옥 시작입니다. 다 튀어나와요 진짜. 과장 아니고 진짜 다 튀어나와요. 열어볼까? 한번 보세요. 벌써 다 튀어나와. 어우씨 얘들 다치겠다. 이 조명 일단 빼놓을게. 얘들 다칠까봐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벌써 다 튀어나올 준비하고 있잖아. 일단은 얘들이 좀 소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밝은 데로 와서 또 색깔이 다 어두워졌네요. 전반적으로 이렇게 똥색인 얘들 있잖아요. 얘들도 파래진다는 거. 이제 좀 위축돼 있을 때는 파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. 보세요. 스노우플레이크 많이 들어갔죠. 스노우플레이크란 건 이렇게 점박이 점점점 하얀색 점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많이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더 위급으로 쳐요. 너 어디 가니? 근데 제 생각에는 어중간하게 들어간 것보단 안 들어간 게 나아요.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근데 얘 정도는 꽤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슈퍼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부르고 그냥 플레이크 정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얘를 전반적으로 그래도 플레이크가 제법 있네요. 일단은 얘를 다 탈출하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양상은 슬슬 맞춰보도록 하겠고요. 이렇게 30마리씩 두통 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진 개체수가 있으니까 분양 입양을 원하시면은 알량장 뭐 연락주시고 방문하셔도 되고 알량장 사이트에서도 입양이 가능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 알량장 검색하시면은 입양이 가능하시니까요. 거기서 또 입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슬슬 물러나겠습니다. 알량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